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우리 즐겁게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을 아직 하지 마르소서. 창문이 열렸으니 닫고 시창을 시작하소서. 네, 오늘 8강 시창 녹화 날이 7월 7일 소서입니다. 네, 작은 더위죠. 네, 시창 아이디어가 없어서 오늘은 소서로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네, 뭐 약간의 TMI를 보태자면 유빌라테 출판사가 있는 곳이 부천인데 부천에 이제 소사라는 역이 있습니다. 서울신대가 있는 역이죠. 네,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소서에서 멈춰봤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보다 더 은혜롭고 세련되고 어쩌면 또 예술적인 보다 더 재미있는 여러분의 자작, 시창 이행시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 수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분음표를 이등분으로 나누는 8분음표 리듬, 즉 이분할 리듬을 공부했었는데요. 박자를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읽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네. 1, 2, T, 4. 이렇게 1, 2, 3, 4를 1, 2, T, 4로 읽고 그 사이에 영어 and를 넣어서 8분음표 단위로 무조건 박자를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4분의 2 박자부터 두 마디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분의 2 박자입니다. 시작. 1 and 2 and 1 and 2 and. 네. 그러면 4분의 3 박자 리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의 4 박자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T and 4 and 1 and 2 and T and 4 and. 네, 이렇게 8분음표 단위로 박자를 세시면 보다 더 시창을 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리듬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오늘은 점 4분음표와 그리고 또점 4분음표가 기본박인 8분의 3 박자, 8분의 6 박자 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루틴이죠. 조성감을 갖기 위해서 주요 3화음 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주요 3화음 시창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음계 시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음계 시창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점 4분음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점 2분음표는 저번 3도 시간에 또 지난 시간에 해봤었죠. 그럼 점 4분음표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점 왼쪽에 있는 그 박자의 2분의 1 길이가 점이라고 했었죠. 점 4분음표는 역시 4분음표와 그거의 반의 길이인 8분음표를 합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즉, 한 박자 반이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할 문제 18번의 A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점 4분음표가 나오는데요. 먼저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저와 함께 리듬을 읽어보겠습니다. 개 이름으로 읽어주시고요. 음정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도, 시, 도.
솔라 미파 도레 솔미 라파 미레 솔. 네, 잘하셨습니다. 점 4분음표니까요. 1 and 2 n 1 and 2 n n에서 8분음표를 하시면 됩니다. 1 and 2까지 할 때까지 점 4분음표 음을 길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8분음표 때 새로운 음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마디부터 8마디까지 리듬만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n 1 and 2 n 도 시 도 솔 라 미 파 도 레 솔 미 라 파 미 레 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9마디부터 마지막 16마디까지 끝까지 한번 리듬을 볼 텐데요. 악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띄워드린 악보와 그리고 코르니붕헨에 있는 악보하고 약간 다를 겁니다. 이거는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음이 그 다음 마디 첫 음과 붙임줄로 이어졌을 때는 한 번 더 그 음을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마디 첫 음을 그냥 점으로만 찍고 읽지 마시라는 표시로 이 코르니붕헨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제가 지금 띄워드린 이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9에서 10마디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점 4분음표의 길이가 두 번째 박자부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박자부터 두 번째 마디, 즉 10마디에 첫 번째 박자 8분음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 4분음표가 1마디와는 다르게 9마디는 점 4분음표가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9마디와 10마디 리듬을 읽어보면 도, 오, 시, 이, 도, 솔. 네, 원, 앤, 투, 앤, 원, 앤, 투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9하고 10마디, 9에서 10마디 저와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비박은 두 박하고 9에서 10마디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도 시 도 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마디 리듬 패턴 그대로 11마디 12마디까지 같이 같은 패턴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0마디하고 11마디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예비박은 두 마디 하고 10마디와 11마디 쿵도 솔 라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도 솔 라미.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0마디와 11마디입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도 솔 라미.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9마디부터 12마디까지 4마디씩 나눠서 밑에 단어 좀 어렵죠? 4마디씩 나눠서 먼저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9마디부터 12마디까지입니다. 예비박은 2마디로 하겠습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도 시 도 솔 라 미 파레.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도 시, 도, 솔, 라, 미, 파, 레.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13마디부터 마지막 16마디, 마지막 4마디를 리듬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리듬도 어려웠지만 뒤에 리듬도 살짝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8분음표 단위로 리듬을 박자를 세워주시고 리듬을 읽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13마디하고 14마디 끝에서 네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부터 시작합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미, 솔, 라, 시, 도.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3마디, 14마디입니다. 1 and 2 and 1 and 2 and 미, 솔, 라, 시, 도.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3마디에서 16마디까지 마지막 4마디를 리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앤투앤 미솔 라시도 레시도. 네, 항상 팔음표가 원앤투앤 여기에서 걸리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악센트 있게 먼저는 읽어주세요. 음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리듬감을 그리고 이 박자 감각을 깨우는 데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네 마디,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 리듬만 읽어보겠습니다. 원앤투앤 미솔 라시도 레시도. 네, 그럼 이렇게 잘 읽은 리듬을 바탕으로 먼저 1마디부터 8마디까지 피아노 소리와 함께 우리 악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처음부터 8마디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무반주로도 한번 해볼까요? 예비박 두 박자를 꼭잘 세시고, 그 전에 첫 음잘 기억하신 다음에 마지막 음까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8의 A 1마디부터 8마디까지 무반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맞으셨나요? 한번더 해볼까요? 차근차근 지금 박자가 한 박자씩 나무로 우드블럭으로 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한 박자씩 원, 투 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계속 원, 앤, 투, 앤 이렇게 세어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팔분음표가 걸립니다. 네, 다시 한번 무반주로 1에서 8마디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9마디에서 16마디까지 피아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9마디에서 16마디까지 무반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첫음잘 들으시고 예비박 항상 원앤투앤꼭 세워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마지막 음꼭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무반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자신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 소리와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무반주로도 해볼까요? 진짜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차근차근 박자 세시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해보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8의 A,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주로 시청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잘 하셨나요? 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잠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하기에 앞서서 잠깐 옛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곡을 공부하고 이제 입시 공부를 하고 입학시험을 준비했을 때 시창이 좀 슬럼프에 빠져서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작곡과에 시창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라떼의 얘기가 됐는데 그때 저 선생님이 저에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선생님께서는 21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그냥 이음에서 이음까지 다 외워버리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음정 사이 너무 리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다 외워버려. 리듬? 이거 뭐 한 마디도 아니고 두 마디도 아니고 리듬 패턴도 다 외워버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저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너무 어렵고 또 어쩌면 갑작스럽게 리듬이 바뀌고 싱코페이션도 나오고 부침줄도 나오고 그래서 힘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먼저 점사분음표와 8분음표의 리듬 패턴 그리고 4분음표 다음에 그 다음 4분음표가 그 다음 마디로 타이가 붙어서 또 싱코페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패턴 먼저 리듬 패턴을 그냥 외워주세요. 이번에 외우시면 다음에 똑같은 리듬 패턴이 나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일단 하얀 건반 밑에 도에서 위에 도까지 그냥 내가 외워버리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시창이 어쩌면 더 쉬워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악보를 보여드리면서 또 악보 밑에다가 개 이름을 적으면서 계속해서 불러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음을 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도 제작하고 또 이런 요령으로 연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시창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흰 것만을 우리가 다 외워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들어서 적을 수 있으면 예, 시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음도 외워보시고 한마디나 두마디 단위의 리듬 패턴들 그냥 외워보세요. 리듬은 하나, 원앤, 투앤, 디앤, 포앤 하면서 리듬을 외워주시고 음은 자꾸 실제 피아노 건반이나 아니면 피아노 앱을 눌러가면서 음을 하나씩 외워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썰이 길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봐야 할 박자는요. 처음 보는 박자입니다. 우리가 코레이 분견하면서 처음 보는 박자인데요. 바로 8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입니다. 이 박자는 좀 주의하셔야 할 게 보통 박자 기호의 분모는 그 박자의 단위 음표고 분자는
그 한마디에 들어가는 그 단위음표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하는 8분의 3박자나 6박자나 이런 밑에가 8이고 위에가 3의 배수일 경우는 8분음표가 기본 리듬이 아니라 점사분음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점사분음표가 기본 리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사분음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8분의 3박자는 1, 2, T 이렇게 되는 거고, 8분의 6박자는 1, 2, T, 2, 2,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8분의 3박자 리듬 읽어볼까요? 시작. 1, 2, T, 1, 2, T.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8분의 6박자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1, 2, T, 2, 2, T, 1, 2, T, 2, 2, T. 이제 우리가 문제로 만날 박자는 8분의 6박자인데요. 한번 여기에다가 N을 넣어볼까요? 8분음표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니까 16분음표가 되겠죠.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한마디만요. 1N, 2N, TN, 2N, 2N, TN. 자, 그럼 다 같이 8분의 6박자 한마디만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N, 2N, TN, 2N, 2N, TN.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8분의 6박자도 항상 중간에 N을 넣으면서 읽어주시면 앞으로 이 8분의 6박자도 분할된 박자들을 충분히 악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20의 A번 8분의 6박자로 1마디부터 4마디까지만 한번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1N, 2N, TN, 2N, 2N, TN, 도시라 솔라시 도레시라 솔 라파미레미 파 솔레 파미도.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4분의 3박자로 우리 마찬가지로 1마디부터 4마디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듬만 읽어보겠습니다. 1N, 2N, TN, 도시라 솔라시 도 레시라 솔라파미레 미파 솔 레파미도. 어떠셨어요? 네, 아까는 도시라 솔라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도시라 솔라시. 네, 이처럼 8분의 6박자와 4분의 3박자는 전혀 다른 리듬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모가 8이고 위에 분자가 3의 배수인 3, 6, 9, 12 이런 박자의 리듬은 기본 음표가 점사분음표이고 그 점사분음표는 다시 8분음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면서 8분의 6박자는 항상 1N, 2N, TN, 2N, 2N, TN 이렇게 박자를 세 주신 다음에 시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20의 A번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악보를 보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피아노와 함께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6마디 파, 솔, 라, 시 여기 뭐죠? 예, 증사도 선율이 나왔네요. 특히 라, 시를 좀더 올려주시고 피아노 소리를 들으시면서 좀더 라, 시를 정확하게 특히 6마디를 정확하게 부르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시 한번 피아노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문제 20의 A번입니다.
네, 오늘도 훌륭하게 연습 잘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향상된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